모든 피해자들이 그렇듯 저 또한 남편이 고통스럽게 쉬는 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끔찍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규명과 대책은 나몰라라 한 채 권력과 재력으로 정부 기관의 양심을 팔게 하고 피해 유족들을 능멸하는 삼성의 행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남편과 같은 젊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만은 없기에 어느덧 삼성과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남편의 죽음을 규명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젠 몸으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겠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당신은 어떤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씻어주고자 한 맑은 세정제였고 착한 세척자였네. 누가 그런 당신을 그렇게 더럽혀지도록 쓰고 함부로 버렸나? 말해도 지워지지 않는 하얀 피의 상처로 떠나간 사람이여. 전세계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척혈구로 진화의 뜻에서 인류도 저물지 노동은 희망입니다. 봄날에 새순이야 열사들의 영혼이야 열사들의 영혼이야.